국민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김사랑 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새칭 JMS에 몸담은 지 13년 차인 신앙 스타입니다. 선교회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육천량 사랑의 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여 신앙 스타가 됐습니다. 신앙 스타는 천주교의 수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거짓 방송사들은 우리를 음란단체로 매도하여 정명석 목사님과 전세계 7만 명의 회원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명석 목사님을 만나보기 전에 그가 인생을 다 바쳐 깨달은 그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불신하고 오해하게 만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최첨단의 말씀 때문입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산에서 20년간 수도 생활을 하시고 인생의 3분의 1을 기도하셨으며 성경을 무려 2000독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를 통해 성경의 모든 비유와 감추인 인공이 다 풀렸습니다. 이곳은 말씀을 정말 속 시원하게 잘 가르쳐주고 가슴에 확확 와닿습니다. 저는 여기 진짜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를 드디어 발견했구나 하고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교회 문화입니다. 어른들도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남녀가 구분돼서 앉고 서로 어울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한평생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고 이성적으로도 늘 순결하고 깨끗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조이기도 하며 JMS의 교리와 환경은 이런 제 가치관과 잘 맞아 제가 13년 동안이나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끗한 종교나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제 인생을 걸고 자부합니다. 성장한 후에 번성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결혼 전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고 음란물을 보는 것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폐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생활하는 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 만약 방송에 나온 것처럼 더럽고 물러난 단체라면 제가 1순위로 가장 먼저 탈퇴했을 것입니다. 이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신 정명석 목사님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대체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속 시원하게 다 푼 분은 누구냐고 제발 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정명석 목사님의 지난 10년형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억울한 재판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명의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키가 180에 태권도 사범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중국에서도
무죄, 무혐의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중 한 명이 법정에서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양심 고백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병원 검사 결과 강간당한 흔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려 했으나 정명석 목사님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내부자들과 30년 넘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악인들로 인해 10년형을 사신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와 동일하게 정명석 목사님은 거짓 고소인들, 내부자들, 악인들, 그리고 거짓 방송들로 인해 아무 증거도 없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억울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증거는 단 하나도 없고 오직 말로만 당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지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네. 정명석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절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목숨을 걸고 이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 배우고 난 후에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습니다. 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이 지구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살던 저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저를 인도해 주신 제 인생 최고의 스승 정명석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